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안시 길라잡이 2-3 짝짓기와 산란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시 키우는 분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인 챕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번식을 목적으로 키우는 분이라면 주기적인 산란과 번식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오늘 내용에서 많은 정보와 중요 포인트를 찾아서 안시 고수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러죠. 오늘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144 안시 롱피는 보통 1년 2개월 정도가 되면 첫 산란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신혼방을 차리는 것보다 1년 정도 알배가 차기 직전에 신혼방을 차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리수는 어항이 작고 숯이 많은 경우에는 숯 1, 암 1 한 쌍만 넣으시고 암이 많은 경우에는 숯 1, 암 2 정도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혼방을 숯이 두 마리를 넣게 되면 서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서열 정리가 되더라도 암컷들에게 혼란이 와서 산란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주기적인 산란을 원하시면 무조건 숯은 한 마리만 넣으시고 암은 두 마리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암이 두 마리 이상이 되면 수컷의 체력이 약해지고 버거워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산란을 보기가 힘들답니다. 마리수를 정하셨다면 이제 어항 환경을 꾸며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마리수에 맞춰서 산란상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산란을 하기 위해 암컷이 산란상을 들어갈 시기에 숯이 어느 산란상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란상을 많이 넣게 되면은 산란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상은 무조건 한 개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산란상 밑을 띄워 놓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 또한 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산란상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막 땅을 파헤친다거나 돌 밑을 판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띄워 놓는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바닥에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혼방에는 산란상 한 개, 유목 한 개만 넣으시면 되는데 유목은 구멍이 없는 넓적한 유목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수컷들이 산란상보다 유목이 마음에 들어 할 경우에 숯이 유목의 자리를 잡고 알을 낳게 되면은 자연 부화를 시킨다거나 치열을 부화통으로 옮길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넓적하고 구멍이 없는 유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신혼방 용품과 마리수는 지금처럼 세팅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시의 산란 주기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일에서 45일 사이에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시기가 20일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컷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암 두 마리와 숯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한 달에 두 번의 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화 기간이 4일에서 6일이라고 하면 두 번이면은 8일에서 12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부채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컷에게는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규칙적인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수 체력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숯이 체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암컷이 산란을 하려고 산란상의 주변을 맴돌거나 산란상을 들락날락 하더라도 숯이 쫓아내고 받아주질 않는답니다. 보통 키우시는 분들은 숯이 못 돼서 암을 괴롭히고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신다면은 숯을 탓하기보다는 숯에게 영양식을 챙겨주시거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수 체력 유지를 위한 팁으로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 부하를 해서 체력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알을 떼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세 번 인공 부하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자연 부하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많이 번식하고 싶다고 암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숯을 한 마리 이상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산란 시기를 더 늦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길라잡이의 순서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듣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짝짓기와 산란기 신혼방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